그 예습 여분분들은 알겠지만 글자 틀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44페이지에 개일주에도 이거는 세개할 때 쓰는 글자를 잘못 써놨다. 예? 그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 오류를 남겨놓은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재밌으라고. 이해가 되시죠? 재밌으라고. 재미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오줌발이 쎘다가 줄었다가 오줌이 찔찔거리면서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막 오줌찔끔찔끔 그걸 이제 요실금이라 하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보험업계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요실금 보험이 나왔는데 만들어낸 놈 모가지가 잘렸대요. 왜 그랬을까? 이게 드라마에서 다 나왔다. 사기보험의 1번이 될 수 있어요. 오줌 질질 싼다.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를 뭐로 증명할 기고. 요실금에 걸리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숙희가 내 저거 따묻다. 나도 해갖고 보상받았다면 희아도 해먹나 안 해먹나. 질질 싸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상품 만들어낸 놈이 짤렸다니까네. 다 싸는 바람에. 다 싸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경락의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신장 방광 경락이라 했어요. 신장 방광 경락이라면 이해가 잘 안 옵니다. 그죠? 심리적으로는 어떤 계통의 문제가 생길 때 저럴까? 신장 방광까지가 알고 여기서 한 개 더 나가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은 의사보다 훌륭한 사람이거든. 공포의 경락이란 말이야. 공포의 경락. Understand? 공포라는 경락의 조율이,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걸 한 가지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는데. 공포의 경락이 아주 텐션을 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면, 오줌을 누고 싶어도 찔찔찔찔 나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무서울 게 없어지죠.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스는넣고 시집장가 보낼 정도 되면 세상에 두려울 바가 있습니까? 뭐 남편이 짜다라 무섭나? 아들 뭐 학교 보낼 만큼 보내놓고 세상에 겁난 게 없어. 그죠? 그때부터 요실금이 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까 반대의 경락은 두렵고 공포, 불안, 초조, 몰래 데이트 이런 거. 몰래 데이트. 이 공부를 하려면 해봐야 된다니까. 몰래 데이트. 이런 거를 할 때는 노심초사 누가 나를 쳐다볼까 싶어서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 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공부체계에서 뭘 봐야 되는가. 아, 무슨 일로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걱정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반대로 막 신호 때도 없이 나오는 건 뭘까? 겁을 상실한 여자. 겁을 상실해서 그게 조음이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웃으면 제일 기쁘고, 조금만 웃으면 제일 기쁘고. 그럼 이걸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까요? 공포의 경락이 너무 조여 있으면 예술 행위가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사진을 찍는데, 영화를 보는데, 조금만 이런 거 나오면, 야, 야, 꺼라! 이란단 말이야. 너무 조여 있으면.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아름다운 글이 안 나와. 이게 예술의 경락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경락의 단계가 반대편으로 닦으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예술이란 이름 안에 흥청망청 모든 긴장을 다 놓고 예술이란 이름 안에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고 막 이러면 영화 지하선에서 봤죠? 담벼락에 올라가 전부 다 떨어지고 대가리 깨는 거. 그러면서 막 뭐 옷이 예술혼의 영향을 막 부정적으로 준다면 다 벗어 제끼고 그래가 막 시간의 개념이 없다 라면 술을 먹으면서 이 여자 저 남자 막 취하면서 예술 행위를 그 예술의 경락이 두 가지라니까. 경직된 사람이 춤을 추면 이게 안 돼, 안 나가잖아 자세가. 근데 이게 또 너무 경직이 풀려버리면 막 자세 이상한 게 있지. 내가 뭐 흉내를 못 내겠는데 막 몸의 90%가 삐비면서 막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생긴 병이 에이즈입니다. 공포의 경락이 깨지면 생기는 게 에이즈입니다.
근데 너무 긴장해서 생기는 거는 예술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죠. 거기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조화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움. 네, 여러분들이, 자, 대강 이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제 두시고, 글자들은 38페이지 보면, 다 했다. 다 해서,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갑을병정 무기영신인게.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갑이라는 글자를 3일 동안 쳐다만 보면 돼요. 을이라는 글자를 3일 쳐다보면 돼요. 3일, 3일, 10개 하면 며칠입니까? 아니, 10개 하면. 30일이면 청강 공부가 끝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공부를 끝낸 사람이 돼요. 예, 내용을 읽기 싫은 사람은 글자만 쳐다보라니까. 갑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놓고 3일을 잊지 않으면 도통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고저 장단을 갖더라. 힌트를 드리면. 요 놈을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요 놈을 내려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놓은 놈들을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어떤 선생은 써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또 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설명을 안 하지. 말로만 하지.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를 제가 적는 내용으로만, 적는 위치의 변동으로만 한번 봅시다. 어떤 선생이 이래 놓고, 여기다 딱 줄을 이렇게 치놓고, 아시겠죠? 이랬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삐뚤해서 이렇게 적었을까? 이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일렬로 갑을 병정을 적을 수도 있고,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적더라. 이렇게 적은 거는 뭘 의미할까? 요게 공간성이라면, 다분히 다는 아니지만, 공간성의 표현이라면, 이 지금 그림은, 도표는 시간성입니다. 그죠?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떠서, 요거는 뭐 땅이다. 땅 위에 태양이 쫙 떠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질 때까지 한 살을 표현한 시간성이라고 보시되, 시간성. 그리 뜨고 뜰 때 뭐였어? 뜨는 걸 딱 대가리가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 대가리를 처음에 드는 걸 뭐라 그래? 요래 딱이다. 요래 딱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랬어?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갑이라 이름했어요. 갑이라 이름했어요. 대가리가 이래 있다가 싹 사라진 길은 뭐라 그랬어? 계라 그랬어. 계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놈은 쫙 벌리고 있어, 내가. 이놈이 무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의미를 잘 생각하면 여러분, 한자 몰라도 다 됩니다. 갑갑한 놈은 대가리 침이나 안 침이나. 여러분, 짐 눌리가지고 깝깝하게 만들면, 틈만 주면 대가를 들이미나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네, 여러분. 무라는 글자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무성하다. 무성하다. 다 이거 있단 말이야. 이걸 또 그림자 논법으로 보면 무 시점에서는 그림자가 제일 짧다 길다. 짧다. 갑과 개에서는 그림자가 짧다 길다. 길다. 그죠? 길죠? 태양이 여기 뜨고 있고 짝대기를 여기 해놨으면 그림자가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간다. 그죠?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물어볼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은 이 글자 10개 중에서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
아이고 아가베라. 일 나서 물 한 모금도 안 잡수고 바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감이 맞아.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라. 가까이. 근데 각자 느낀 대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놀다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보면 놀 때 저녁 때 되면 두 번 차릴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숙자야 영수가 이제 그만 놀고 귀 들었나? 할 때는 어디쯤 되긴? 그때는 어디쯤 되긴? 그 해질 때인데 그죠? 해질 때고 밥 먹을 때고 부를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의 체계를 보면 어디쯤 되겠나? 그냥 해 떠서 지는 것만 생각하면 돼. 막 열이 그러니까 이건 집집마다 달라. 아버지 밥을 몇 시에 차리는가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밥을 일찍 먹고 엄마하고 뭐 작업이 좀 있으면 엄마가 밥을 일찍 갈기고. 뭐 영감제 뭐 들어온 시간도 안정해지고 있고 뭐 엄마도 뭐 그러면 또 달라 이게 그때그때 달라. 또 엄마가 빨리 밥 차려주고 반상에 가야 되면 또 달라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디쯤에 있겠다 감이 오죠. 그죠? 감이 온단 말입니다. 왜 역학 공부는 야간에 해야 될까요? 왜? 뭐 음기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역학 공부는 정형화된 언어만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쯤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어린이들의 언어로만 해야 돼. 여러분, 갑은 있잖아요. 그래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여러분, 갑. 갑하다. 갑하다니까. 아니, 안 따라해도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다분히 이 공부는 앞과 뒤, 밑, 위를 다 보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되지만은 언어 표현이나 선택에서 선생님한테 자유를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쯤은 뭐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 묻고 머리 깨친 거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섯 명 만났는데 이불 속에 발열에 대갖고 내가 억수로 사랑한 놈 발이라고 만지는데 알고 싫어한 놈 발인 걸 알고 놀란 거나 도통하는 건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시간쯤으로 착각해달라. 나가면서 꿈 깨고 들어오면서 꿈에 젖고 이래야 이 공부가 빨리 익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시간 속에서 파악해봤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하루의 어떤 때를 상징적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는 짝을 나누는데 요렇게 또 짝을 나누어지더라. 이 말은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지금 뭐를 이래 보냐면 여기 오셔서 명리 공부, 천간지지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갑을병정을 처음 만나보시는 분. 아, 그렇습니까? 원, 투, 쓰리. 야, 그래 되면 사실은 약속드리고 천천히 내가 설명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래 볼 때 이 설명을 할 때 다 그래서 니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보자. 이렇게 느껴서. 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양에서 이제 오행에서 더 세분화된 개체로 천간에 있는 10개의 공부를 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라는 10개는 시간과 공간을 대표 또는 상징하더라.
그런데 짝으로는 갑을 목이라 하고 병정을 화라하고 무기를 토라하고 경신을 금이라하고 임계를 수라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거로 가는 일은 없어야 돼. 왜? 이 글자에서 더 세분화된 게 이건데 이건데 뭉뚱그린 이거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데 여기는 남자만 앉으세요. 여기는 여자만 앉으세요.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40대는 집에 가세요. 30대만 있으세요. 여자 중에서도 여러분 반대로 해줄게. 30대는 집에 가라. 나머지만 있어라. 되게 좋아하시네. 30 끝자락이신가. 이렇게 세분화된 거를 뭉뚱그리가 여자라 부르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가 들어갈 때는 목화토금수를 잊으면 좋아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목인데 갑이라는 나무, 을이라는 나무. 근데 나무라 해도 안 돼 또. 갈수록 더 어려우죠. 이름을 주놓고 그게 아니래. 이름을 주놓고. 그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영숙이라는 사람은 많죠. 그죠? 그런데 이런 영숙이는 지구에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그렇듯이 여기서 우리가 갑을 병정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음양의 속성을 다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목이다, 화다 이래버리면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 정보가 세밀하게 돼 있는 거를 더 어름하게 윗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놈들을 아까 해 뜨고 답답해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잘만큼 다 자고 일어나는 거다, 그죠? 그거를 갑이라고 표현한다, 을이라고 표현한다, 그 시간을. 여기 알고 보니까 목이라는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나무라는 성정을 갖고 있더라, 하루로 따지면 새벽이더라, 1년으로 따지면? 봄이다, 그죠? 맞아요. 봄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깝깝하고 답답하던 놈이 딱 땅속에 있다가 싹 올라온 욕을 갑이라 했어요. 제일 먼저 땅속에 갇혀있다 나오면 우리는 기능 중에, 감각 기능 중에 뭐를 쓸까요? 내가 지금 답을 줬는데. 봄이라 안 하나? 본다 안 하나? 세종대왕을 꼭 기억해라니까. 그 양반이 그냥 무당이 봄이라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여러분이 동굴 속에 갇혀있다가 제일 먼저 나오면 뭐하노? 본다 애가 본다. 그래서 봄이에요 그때가. 자, 이제 갑과 을이라는 글자의 상징체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따져서는 언제다? 1년 중에서는 어느 때다? 그러고 가까웠던 놈이 여러분 동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단지 속에 가다 놓고 물 속에 딱 가다 놓고 이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수영장을 가야 돼. 수영장을.